자, 오늘은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캠핑카를 리모델링하여 멋지고 아늑한 나만의 아지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들어 보러 갈까요? 자, 일단 저는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중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목재 강목으로 이렇게 골조를 올려줬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단 프레임이 철골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강목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지 않을까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골조를 올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벽을 둘러줄 건데요, 저는 뭐 별다른 마감지 없이 바로 미송화판 9T짜리로 마감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송화판이 사실 뭐 옹이 모양도 굉장히 이쁘고 또 이렇게 둘러놓고 좀 질린다 싶으면은 살짝 샌딩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수성 스테인 같은 걸로 약간의 컬러, 뭐 초록색이든 뭐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싹 칠해주면 굉장히 또 이제 트렌디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먹줄을 튀겨가지고 뒤에 있는 강목과도 튼튼하게 타카를 쳐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벽 싹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타카는 그냥 임시 고정용이고 피스를 꼼꼼하게 빠진 곳 없이 잘 박아줍니다. 저렇게 튼튼하게 또 피스를 박아줘야 위에 올라가서 작업이 가능하겠죠. 이제 바로 지붕을 올릴 건데 제가 샘플을 만들어드리면 아버지가 그걸 자르고 그 자른 재료를 제가 또 한번 손질해서 홈을 파주면 이게 이제 지붕에 있다 걸쳐질 거고요. 모든 재료를 준비한 후에 지붕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양 끝에 석가래는 이렇게 홈을 3개 파줘가지고 더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붕으로 올라가서 양쪽에 석가래 2개씩 딱 박아준 다음에 가운데 대들보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처지지 않도록 중앙에 기둥을 2개를 또 세워주고요. 자리가 잡히면 바로 석가래를 이어서 쭈루룩 붙여주면 되고 바깥으로 연장되는 처마는 이런 식으로 저 홈에다 강목을 끼워서 연장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 양쪽으로 뻗어나가 있는 저 석가래의 사이를 이어줄 보강대를 추가로 대줌으로써 훨씬 더 튼튼한 지붕을 만들어줬습니다. 호하하하!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진짜 튼튼하네. 와, 진짜 튼튼하다. 우와, 최고! 최고, 최고.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스를 깊숙하고 튼튼하고 촘촘하게 빠진 곳 없이 잘 박아줍니다. 자, 그 다음은 지붕에 OSB 합판을 올려줄 건데요. 플런지소로 잘 밀어가지고 길고 좁은 거 먼저 끄트머리에다가 타카로 임시 고정해둔 다음에 무거운 원장을 들어 올려서 거기에 걸칩니다. 그 다음 위치를 잘 잡아준 다음에 이제 타카로 고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먹줄을 쭈루룩 튀겨가지고 상이 있는 자리에다가 타카를 쭈루루룩 쳐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달러 완성이 됐습니다. 아, 뭐 나름 집값지 않나요? 멋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지붕을 올리려 그랬는데 지금 사실 일요일이라 자재를 사러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재가 다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요 외벽을 둘러줄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는 사업이 있는데 바로 그릴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인데요. 맞춤에는 캠핑카처럼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에 그런 주택이나 건물에 리모델링을 실시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좋게끔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난방비도 훨씬 덜 들어가고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열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형광등 켜고 뭐 선풍기도 쐬고 뭐 이렇게 전기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지구 온난화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아주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금 단열재를 넣을 건데 아이소핑크라는 단열재를 먼저 한 장 깔아주고 그 위로 열반사 단열재로 해서 여름철에도 열을 반사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볼까요? 화이팅! 가보겠습니다. 이 단열재 넣는 작업이 생각보다 많이 번거로웠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렇게 사이즈를 재주면은 아버지는 뒤에서 스케치를 해주시고 그 스케치를 따라서 이제 같이 아이소핑크를 열심히 잘라가지고 차곡차곡 번호에 맞게끔 끼워주면 되는데 이게 단열을 위해서 만들어진 압축 스티로폼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칼로 자르기도 힘든데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맞추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빈틈이 좀 나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리모델링에서는 단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틈새 이런 데로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잘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건축에 대해서 1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빈틈이 있으면 단열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폼으로 잘 막아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린 리모델링의 핵심 키포인트, 단열을 위해서 저도 꼼꼼하게 잘 막아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반사 단열재로 꼭 한번 열을 차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착식이라 그냥 가져다 붙이면 끝입니다. 붙여볼까 한번? 열반사 단열재는 10T짜리로 붙여줬고요. 지난번엔 비접착식으로 사서 엄청 힘들게 작업했는데 야, 이거 접착식으로 사니까 엄청 편하대요. 강추합니다. 외장을 둘러보겠습니다. 2025. 자, 외장재인 OSB 합판을 3장을 겹쳐서 한 번에 플런지쏘로 잘라버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들어 올려주시면 제가 합판을 넣고 위치를 잘 잡은 다음 타카로 임시 고정해주고 들뜨는 부분은 저런 식으로 뒤에서 밀어주면 타카 쳐주고 최종적으로 타카를 넉넉하게 쳐줍니다. 다음 거 들어가요. 자, 남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합판을 잘 맞춰서 대준 다음 피스로 또 튼튼하게 고정시킵니다. 자, 벌써 해가 져가는데 이제 요거 하나 했습니다. 이제 여기 나머지 4개의 면을 또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배고파! 밥 먹어야겠다. 금방 다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자, 힘냅시다. 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나머지 3개의 면을 마저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의 세모 모양은 CAD 설계로 구한 값을 그대로 합판에 그려서 플런지쏘로 잘라가지고 빈 공간을 깔끔하게 메꿔줍니다. 오늘 어깨 운동. 아, 다 했어. 아,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지어 놓으면은 어쨌든 결로 없는 그린 리모델링에 적용된 아주 사람 살기 좋은 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갑자기 하트를 날린다. 이제 지붕 자재 또 사왔으니까 지붕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아버지가 뼈대를 잘라 주시면 제가 올라가서 타카를 또 꼼꼼하게 쳐줍니다. 위아래 꼼꼼하게 타카질 해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각목을 임시고정해두고 재료를 쌓아둔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타카를 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들보를 석가래 사이에 집어넣고 자리가 잡히면 이제 피스를 이용해가지고 깊게 아주 짱짱하게 잘 박아줍니다. 태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전 구간 피스로 또 단단하게 고정하고 단열재가 들어갈 공간 끝부분에다 각목을 대줘서 가늘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잘 막아줍니다. 지붕에서도 단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툼한 50mm짜리 아이스핑크를 여기다 덧대줌으로써 이제 여름에 뜨거운 햇빛도 막아주고 겨울에 차가운 냉기도 막아주고 이것이 바로 그린 리모델링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단열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캠핑카를 만들 때는 지붕 단열이 아예 없었죠. 그냥 얇은 PC판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열기가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구조였는데 이렇게 든든하게 단열재 채워주고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면 기존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따뜻하고 에너지 효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린 리모델링의 핵심 키포인트고요. 자, 이게 이제 방수 시트입니다. 방수 시트 요걸 이제 깔아주어야 집에 누수가 안 생기겠죠. 자, 방수 시트를 깔아줄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지붕 작업인 만큼 헬멧은 꼭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미끄러지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아이고, 방수가 나왔네. 자, 이제 싱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무거운 싱글을 먼저 지붕에 올려두고 한 장씩 못으로 고정하면서 붙여주는데 이때 가장자리는 실리콘으로 처리를 해주고 2cm 정도 튀어나오게 해야 합판에 물이 먹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작업을 해줘야 누수가 안 생기겠죠. 야, 드디어 끝났습니다. 끝! 자, 이렇게 해서 지붕 6마루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지붕 작업은 끝이 났어요. 아이고 참나.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고 재미도 많이 재밌었던 우여곡절의 지붕이었습니다. 아이고. 에이, 가자. 자, 이제 벽체에다가 이 T랩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걸 왜 두르냐? 이거는 투습이 되는 방수포예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는 막아주면서 내부에서 생기는 그런 결로나 습기들을 내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벽체에다가 싹 둘러주고 그 위로 외장을 시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좋은 점이 뭐냐? 별로가 없는 사람이 살기 좋은 집. 네. 이것도 그린 리모델링의 한 부분이겠죠. 바로 둘러볼까요? 자, 순탁화를 1층 간격마다 고정을 해주며 작업을 진행하고 이것도 역시 아래에서 위로 시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창문을 달아보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네, 바로 단열입니다. 이중창. 이중창의 장점은 단열이 잘 된다는 거죠. 외부 공기를 한번 차단시켜주고 그 다음 그 공기층으로 한 번 더 차단시켜주고 그 다음 또 창문으로 한 번 더 단열 효과가 굉장히 좋은 창문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해서 주문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두꺼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창문이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게 생겼는데 원래는 맞지 않는 거지만 지금 당장 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로 깔끔하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창틀을 설치할 때는 수평을 잘 봐주면서 작업을 해주면 되고 지금 장착하는 창문은 그냥 일반적인 이중창이 아니라 이 유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단열이 잘 되는 고성능 유리가 들어간 이중창이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에 굉장히 적합한 창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툭 튀인 창문의 프레임을 좀 가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파레트나무로 이쁘게 틀을 짜서 그대로 창틀에 대고 망치로 때려서 끼워주겠습니다. 이런 곳으로 바람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또 실리콘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장을 둘러주기 위해선 방부목 쫄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직접 쫄대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톱다에 놓고 쭉쭉쭉 밀면은 긴 쫄대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쫄대를 외벽에다가 바로 사둘둘 타카로 고정시키고 인터넷으로 주문해뒀던 파레트나무 외장재를 좀 재단해 주겠습니다. 자, 재단된 파레트나무를 F30 타카를 이용해서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은 뭐 F30 타카가 그렇게 강한 핀은 아니라서 웬만하면 피스로 작업하는 게 좋은데 전 일단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타카를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피스로 보강해 주도록 할게요. 화면을 늦었지만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강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냐. 이 영상으로는 티디디디디디디 나오지만 사실상은 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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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속도입니다. 이것도 사실 빠르게 한 거예요. 이래서 항상 타카 치는데 주변에는 손을 두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집 짓는다고 실력이 좀 많이 올랐다고 좀 자만한 건데 이럴 때 다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래도 다행히 손 가죽이 두꺼워가지고 가죽만 좀 뚫린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오. 피도 조금밖에 안 납니다. 이 정도면 뭐 양호한 거죠. 항상 이 조심. 야, 너무 예쁘다. 현재 시각 12시 3분 오늘도 야간 작업 끝내겠습니다. 퇴근! 자, 창틀이 보이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파레트나무로 틀을 짜서 깔끔하게 마감 처리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내부에도 창문 틀 주변으로 몰딩을 깔끔하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존에 만들었던 캠핑카는 바닥 단열 작업이 전혀 안 돼 있었죠. 이번에는 이렇게 튼튼하게 프레임을 짜주고 그 프레임 사이로 아이소핑크를 촘촘하게 채워줌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좋고 따뜻한 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열재를 다 둘러줬으면 그 위로 내수화판을 올려준 다음에 피스로 튼튼하게 고정하고 그 위로 이제 장판을 깔아줘서 진짜 집처럼 편안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장판 깔았는데 노골노골한 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열이 받으면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잘 자리가 잡힐 겁니다. 잘 되겠죠? 저는 사실 몰라요.
저도 진짜로 이게 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잘 모릅니다. 그냥 해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문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12T짜리 미송 합판을 실리콘을 두껍게 발라줘가지고 그 틈 사이로 또 바람이 안 들어가게 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퍼를 저 뒤로 또 짤막하게 대줘가지고 문이 멈춰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문 프레임을 만들어줬고요. 이제 문짝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짝을 만들 때는 원래 틀어짐이 없는 라왕각재를 이용해야 되는데 저희 동네에 파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강목을 이용해서 만들어줬고요. 여기도 역시 아이소핑크 단열재 빠지지 않고 넣어줬습니다. 이지경첩 부착해서 이 문틀에다 장착해 보겠습니다. 발로 들어서 자, 다 만들어서 열어보는데 엥? 엥? 여러분들, 설계를 잘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안 해야죠. 그래도 뭐 지붕을 털어버린 게 아니라 석가래만 털어도 되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문 잘 열리고 닫히고요. 이제 여기다가 문고리까지 깔끔하게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말이죠. 정말이지 너무 덥습니다. 햇빛이 따가워요. 따가워. 아, 익은 거 봐요 이거. 어우, 너무 많이 익었다. 오, 팔뚝인데 왜 이렇게 멋있지? 좀 부끄럽네요. 어쨌든 문고리를 장착하기 위해서 구멍을 큰 거 하나 작은 거는 옆으로 이런 식으로 뚫어줬습니다. 그 다음 잠금새를 튼튼하게 고정시킨 다음에 문고리를 이제 넣어줍니다. 잘 맞춰서 끼워준 다음에 작동이 되면은 반대쪽 손잡이도 넣어주면 문고리 완성입니다. 아 맞다, 이렇게 구멍도 좀 파줘야 되죠. 그래야 잠금새가 저 안으로 들어가니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드디어 그린 리모델링의 핵심 키포인트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설치해보러 갈까요? 자, 이렇게 태양이 잘 드는 곳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고 실리콘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아지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저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전기만 이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석탱이 한쪽으로 합판을 대줘서 이따가 배터리를 여기다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여기로 이제 태양 패널에서 생성된 전기들이 이 기계를 통해서 변환을 시켜가지고 이 배터리를 이제 충전시키고 그 충전된 전기를 이제 이 인버터라는 걸 이용해서 220V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위로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솔라라고 써있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써있으니까 그대로 연결시키면 끝. 설치 끝! 자,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가 있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부에서 사용할 조명과 콘센트를 만들어줘야겠죠. 간단하게 바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만 있어요? 와. 유리가 엄청 두꺼워가지고 단열에 그냥 직방일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안에서도 한 번 더. 와. 이야, 바람 한 톨도 안 들어오게. 창문도 엄청 튼튼합니다. 끝끝. 자, 이렇게 해서 추운 겨울 차가운 냉기를 막아줄 든든한 이중창과 무더운 여름에 따가운 햇살을 잘 막아줄 두툼한 지붕, 그리고 맞춤맨이 정성 들여 만든 핸드메이드 문짝과 감성 터지면서 여름에는 시원한 파레트나무로 마감한 그린 리모델링이 적용된 맞춤맨의 아지트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근데 저 태양광 패널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바로 들어가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좀 어둡죠? 3, 2, 1. 와우! 와우. 기가 막히다. 자, 선풍기 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뾰롱. 와. 극한의 행복. 너무 좋다. 이래서들 그냥 이런 아지트 만들어가지고 쉬나봐요.
자, 이렇게 해서 무너지기 직전의 캠핑카를 멋지게 나만의 아지트로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이 그린 리모델링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제 캠핑카처럼 노후된 주택에 어떤 고성능 창호, 제가 넣었던 것처럼 이런 이중창, 아이소핑크 같은 고성능 단열재,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라서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영광스럽게 국토부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소개시켜줄 수 있게 돼서 정말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맞추면은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춰!